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심장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팩트들 다 또 바로 잡아 봐야죠.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오.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자, 틀리기만 해봐요. 틀리기만 해봐! 자, 심장 건강에 대해서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신부전이 잘 안 생긴다. 굉장하시네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어, 나만? 자, 네. 다리는 허벅지나 뭐 다리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건 모르겠고 종아리 부분은 특히나 이게 제2의 심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튼튼하고 펌퍼질을 잘해야 여우에 있는 심장도 펌퍼질을 잘한다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저는 좀 튼튼해. 6.25 때 우리는 태백산맥 이런 걸 그냥 하루에도 두 번씩 왔다 가고 이랬거든. 요새 총알 몇 방 딱 써도 총알이 없으면 태백산 하나 넘어가지고 강원도 가서 총알 구해가지고 다시 여의도 가고 막 이랬다고. 그 정도로 뛰는 게 때문에 다리가 튼튼해. 어휴, 그래서 여의도까지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튼튼하면 괜찮다. 네. 아니 저는 다리 뭐 허벅지는 제2의 간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심장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살짝 유전적인 타고난 이런 심장의 뭐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리랑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다가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 운동하는 분들 그리고 프리미그에서 좀 뛰고 있는 이런 분들이 보면은 은퇴하고 난 뒤에도 뭐 신부전에 걸렸다 이런 얘기는 저는 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말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혈액이 자연적으로 많이 온몸에 퍼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심전도의 위험성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맞죠? 꼭 이렇게 운동 시작한 지 한두 달 된 사람들이 저렇게 운동에 대한 성적이 진짜 많이 내더라고요. 접니다. 네,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됐어요. 아, 아무튼 보기 좋아요. 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프리미어 리그 아닙니까? 실제로 그럼 다리가 튼튼하면 신부전이 잘 안 생기는군요. 네. 이제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연구가 있는데요. 급성 신부전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 신부전의 원인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다리 근력을 평가를 해보았는데 다리 근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 비해서 신부전 발생률이 40%나 적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리 근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 우리 각선미 민 운동해야 되겠네, 우리. 운동 스쿼트. 각선미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맞아, 맞아. 아, 진짜 운동. 아, 운동 생색 되겠어. 두 달 됐습니다. 네. 네, 100일까지 가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 체크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질문이 아프다. 우리 다민 씨 심장 괜찮습니까? 이거 많이 두드리나? 사실 멍들은 거 아니야? 조금 그렇긴 한. 저 알 것 같아요. 심장이 좀 아픕니까? 아파요, 아파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진 씨 우리 둘이 가만히 있다가 멀리 드는 것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왜 따라오시는 거야? 아, 외롭잖아. 당신이 지금 30년을 넘게 25살이가 29살 20년 20여 년 20여 년 동안 그렇게 외롭게 지냈잖아. 네. 자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네. 그래도 아직 잘 살아있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심장이랑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전화 좀 해주세요 아버지. 아니 이게 외로운 거는 감정적인 거지만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있으면은 심장 뭐 뛸 일도 없고 원래 가족끼리 조금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쵸. 이러면은 또 화도 돋갔다가 좀 릴렉스 됐다가 그래, 동생이라도 식으로... 한번 있으면 동생이랑 말다툼 한번 해도 심장 확 뛰거든요. 확 뛰었다가 릴렉싱하고 이런 게 살짝 운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좀 살짝 느긋해지는데 이게 심장이 뛰고 있는 건지 뭐 어쩐지 모르겠고 그런 영향들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오네요. 네, 슬퍼집니다. 슬프네. 네.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 혼자 있으고 외로워지면 이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하나 뭔가 하나만 이래서도 상대방이나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해결책을 얻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 이제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고 이게 뭐 잘못되면 이렇게 될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자 크게만 되고 이러니까
심장이 오히려 쪼여들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부부 사이에 그 거짓말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거는 부부 싸움은 거짓말 아무래도 한 번씩 싸우잖아. 이런 여보 까불고 있어. 우리 싸우니까 보시다가 놀라셨겠어요. 저 양반이 좀 와자라노 이러면서. 저는 오래된 이유가 네. 저는 이제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네?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심장이 강력해졌다,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가 맛있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네. 감동받아서 심장이 또 두근대고. 그리고 와이프가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케어하고 있을 때 뒷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그리고 와이프가 뭔가 저에게 좀 잘해줄 때 이럴 때 심장이 두근거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장이 좀 단련되고 건강해졌다 이런 느낌을 명확하게 받았거든요. 아니 최근에 뭐가 잘못했네. 완전 반대야. 그래서 오늘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네. 회식 때 정신없이 놀다가 핸드폰 봤는데 부재중 전화 깜짝 있을 때 이럴 때 그럴 때 우리 기준 씨 놀랄 수 있죠. 그런 심장이 많이 놀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로 근데 외롭다고 마음이 외롭다고 진짜 심장까지 안 좋아진다면 아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국가적으로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오입니다. 진짜예요? 역시 내 건강해지지 않아요? 여보 사랑해요. 어머 건강.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외로움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신부전 유병률이 좀 더 높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 있는 것도 신부전의 유병률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독거 노인에 대한 네. 신부전 평가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아무래도 또 독거 노인분들은 끼니도 막 그렇지, 가족이 그렇지. 있는 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챙겨 먹기도 힘들고 하시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진짜 좀 케어가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팩트체크도 들어가 봅니다. 오늘 팩트체크 되게 흥미로운데 마지막도 한번 살펴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심박수가 빠를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아, 나는 이거. 저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나 들어봤어. 난 일단 하나, 둘, 셋, 엑스 할래. 저도 엑스. 진 씨랑 저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심방 이심실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습니다. 뭔가 그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어떤 이 물체라든지 어떤 이 생명체가 이 좀 뛸 수 있는 심박수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이게 빨리 좀 소모되는 거니까 수명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약간 햄스터, 벌새 이런 애들이 수명이 짧은 거 아닌가요? 딱딱우리 이런 애들 보면. 네. 네. 그렇잖아요. 약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운동하셨다면서요? 운동하시고 그래.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달 됐다니까. 운동 왜 해요? 운동 빨리 뛰. 운동 빨리 뛰잖아. 그래. 그럼 하지 말아야지. 때를 차야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 게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공연하기 전에 진짜 긴장 많이 해서 심장 엄청 빨리 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대 설 때마다 이러는데 그럼 저는 수명이 짧아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대 설 때는 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안 좋고 집에 가면 또 외로워서 또 외로워서 나카나네. 밸런스가 맞네. 밸런스가 맞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요인이 많네. 아가씨는. 그래서 근데 아니어야 돼. 저도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 많이 뛰거든요. 뭐 이거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뭐 40년이 지나서나 비슷하게 뛰다가 무대에 딱 나가서 내가 첫 대사를 딱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딱 안정이 돼. 그래서 첫 대사 딱 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공이 되든 뭐 대사 한마디를 해서 나가든 억수로 많이 떨리는 게 있다고. 그럼 43년을 내가 벌 다 떨었으면 내가 벌 죽었어야지. 그치. 어? 이 말이 43년을 내가 1년에 7회씩, 8회씩 또 무대를 공연하고 이랬는데.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럼 심박수랑 수명이랑은 큰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 관계 없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신부전 환자한테는 답은 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신부전 환자가 심박수가 빨라지는 활동들을 너무 한다면 이게 심장에 정말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을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안정 시의 맥박을 보통 체크하기 때문에 운동 시의 맥박이 오르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전 환자들이 충분히 안정을 하고 있는데 맥박이 빠르다. 이것은 조금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마지막 팩트체크 그죠? 심박수와 수명이 건강한 분은 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평소에 심박수가 좀 빨리 뛰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